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2년 8월 고려신용정보 반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반기 실적 전에 22년 3월 10일경에 처음 고려신용정보를 만났고 그때는 시총 1198억일 때 만나서 총점 7.1점을 받았던 가지고 싶은가에 좋았던 게 불경기가 올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고려신용정보에 매출보다는 이제 채권 받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발생되니까 돈이 못 갚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런 회사한테 채권 추심을 맡길 거다. 그래서 매출이 상승하고 몰릴 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고려신용정보를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반기 실적 나옵니다. 자, 반기 실적. 중견기업이고 추심 사업 돈을 찾는 거, 받아주는 거 92% 신용조사업. 이 업체 혹은 이 사람이 신용이 어떤지 일단 조사를 하고 받을 수 있으면 그 돈을 받으러 가는 민원 대행업 이런 거 1.8%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돈을 받아주는 게 92%. 우리 그린세이버 본사에서도 이게 그거 미수금 발생하면은 그거 돈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의뢰를 해보니까 200만 원까지는 그거 목돈을 만들어 와야, 그러니까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받을 거 만들어 놔야 그다음부터는 개개인 건 해준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개개인 거는 여기다 맡긴다 하더라고. 20%인가 30% 뛰고, 야, 미수금 한 10만 원 못 받을 거 있는 거 30% 뛰고 뭐 7만 원 받으면 괜찮잖아, 맞지? 괜찮은 건 아니지만. 자, 매출액 100% 중에 영업비용 667억, 영업이익이 62억, 전반기 8.6% 해당된다. 영업이익이 8.6% 해당된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업계 당사 점유율이 마켓쉐어가 17%, 19년도에 15%에서 20년도 16%, 1%씩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게 이미지가 있어서 옛날부터 돈 받으러 댕기는 사람, 막 깡패들, 돈 받으러 댕기는 막 꼬장 부리고 막 카 막 들이눕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돈 받는 거는 이런 게 지저분한 거는 대기업이 안 한다고. 왜? 이미지 쌓기는 힘들어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봐봐라. 한순간이잖아. 자, 그렇다. 재무로그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익잉여금 상승했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 EPS가 31기에는 368원이었는데 작년 1년치가 올해는 354원이다. 작년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 남았지. 자, 그런데 이익잉여 올라갔고, 자, 또 봤을 때 7회 여기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에 뭐 특별하게 칠해 놓지 않은 거는 작년과 뭐 숫자가 별 차이 없다. 비유동 대출 채권이 조금 증가했네. 이런 것들 별 차이 없어서 그냥 안 칠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매출 손익 계산서 중에 매출액 중에 채권 추심 받아주는 게 659억이고 신용조사에서 39억, 민원대행 대신해줘서 수수료 받은 게 12억 알선이겠지. 금융업 이자 수익, 금융업 얘들이 이제 3금융, 그냥 은행도 있어, 은행도 있는데 그거 1금융 아니고 2금융 아니고 한 2, 3금융 되는 거기에서 이제 빌려주고 수익 얻은 게 15억이란 소리지. 그래서 총 354원이 나왔는데 PR, 지금 주가 대비해보니까 PR이 15배 나오고 PSR은 1배가 나오더라, 1배. 일반 베스트의 1배가 아니고 한 배. 자본이 291억일 때 21년 1월 1일 날 시작했는 자본이 22년 6월 30일 기말 기준 291억이 358억이 됐다. 자본이 상승한 거지.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마이너스 20억을 어디다 썼는 거 보니까 장기 금융 상품의 증가 뭐 이런 거 있고 상가 후원과 측정 금융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얘들은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데 5억, 무형 자산 2억. 뭐 얘들은 채권 추심을 하니까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은 큰 의미는 없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상가 후원과 측정 금융 자산 이런 것들 돈놀이 하는데 한 10억씩 정도 쓴다. 한 20억 정도 썼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시작할 때 100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94억이다. 작년 이맘때는 56억 있었다. 지금 94억 현금도 불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3월 10일에는 PER이 그때 11.9배, 예상 EPS가 703원을 계산을 했었고
PSR은 0.8이 나왔었거든. 그때 부채율 143%. 큰 숫자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율 뭐 변동 별 변동 없을 거고. 그리고 올 요번에 이제 또 계산을 해 보니까 오늘 기준 8월 16일 기준으로 시총이 1,500억이 됐고 1,200억짜리가 1,500억 거의 한 30% 상승했지 맞지? 주식수 그대로고 외국인이 1.17%에서 1.3% 0.13%가 외국인 증가했고 동일업종 PR 15배 나올 때 그 2022년 3월 10일 경우로 동일업종 PR이 22배 나왔는데 이번에는 15.8배 나왔고 EPS 708원을 계산을 하니까 대충 PR이 15배 3월 10일 계산했을 때 11배였단 말이죠. 퍼가 30% 상승했으니까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지금은 조금 비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맞지? PR이 15배니까 예를 들어 4수밖에 안 하잖아. 4수밖에 안 하는데 PR이 15라는 거는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뭐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명약 가능하게 뻔히 보이는 시점이다.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고려신용증권은 아직까지 더 성장 여력이 PSR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배당도 최근에 얼마 전에 분기 배당인가 얼마 들어도 29,000원 내가 200만원 지혜가 150만원 샀던 거 하여튼 29,000원 그 배당도 들어왔더라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업 비즈니스도 뭐 지저분한 거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걸 하지만 마켓쉐어도 한 17%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시총 1,500억이 뭐 하한가는 아니고 요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주식이 막 2배, 3배, 10배 가고 그거는 내수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보인다 맞지? 자 그렇게 고려신용증권은 반기 실적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내가 비중이 적잖아요. 끝!